대한상공회의소가 오늘 제5차 미래산업포럼을 개최해 국내 자동차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현황을 점검했습니다. 이재원 딜로이트 컨설팅 파트너는 자동차 산업이 지난 한 세기 넘게 담당해온 수송 기능을 뛰어넘어 탑승객에게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산업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글로벌 IT 기업과의 협업 등 새로운 자동차 생태계의 전환을 선제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번 포럼에서 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을 위한 자동차 업계의 노력에 힘을 실어줘야 할 제도와 정책,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.